자, 이번 시간은 제1편, 자, 통론에서 제2장, 행정법이죠.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행정법의 법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 그 다음에 행정법이 일반 원칙에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1편에서는, 특히 마지막 말씀드린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있죠? 이쪽에서 시험에서 집중됩니다. 조금 난이도 주는다. 그럼 여러분들, 90점을 맞기 위해서는 바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우리가 뭐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라든지, 그다음에 비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행정 권한의 부당 결부 금지 원칙 등을 갖다가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그 특히 판례 있죠. 그 요건,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뭐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라든지, 비례 원칙, 그다음에 신뢰 보호 원칙, 행정 권한이 부당 결부 금지 원칙. 그 요건도 알아두셔야 하고 관련 판례도 중요해요. 관련 판례도 시험에서 잘 나오고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할 때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쪽 부분 특히 신뢰 보호 원칙,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와 신뢰 보호 원칙 있어서 이제 집중돼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찬가지로 행정법에서 뭐저요 기초 개념이 나와요. 이런 것은 이제 기본 소양이니까 시험은 안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법에서 보다 요렇게 조금 이런 기본 소양으로서 또어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이런 것좀 필요치 않아요. 시험 나올 것만 나중에 딱 갈라지는데 그 안에 우리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은 안 나옵니다만. 자, 보시죠. 자, 우리 행정법의 개념인데 우리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그 구제에 관한 공법이다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건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행정 개념은 행정이 조직, 그렇죠? 국가 행정 조직, 지방 행정 조직. 행정은, 자, 우리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행정에 관한, 그렇죠?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에 관한 조직. 자, 조직하면 국가 행정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직 및 작용. 그렇죠? 국가 행정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이 국가 행정, 지방 행정 목적을 위해서 뭐를 해요?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이 작용이에요, 작용. 예, 이 작용 및그 구제에 관한 공법. 그렇죠?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국내 공법, 국내법과 국제법 있는데 국내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법과 사법 중에서 공법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개념을 간단히 받으시고 이런 것은 안 나오지만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개념 요소에서 행정은 뭐다? 행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충학습 뭐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읽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입법법, 사법법. 입법법은 국회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법법 보면 우리 법원에 관한 법, 법원조직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구별됩니다. 아, 세 번째 뭐 행정법의 내용 뭐 보셨죠?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그다음에 행정구제법 말씀드렸어요. 예,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시고 양가로 2번 행정법은 뭐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공법과 사법. 자, 우리 공법과 사법. 사실 뒤에서 이제 바로 이론이 나와요. 나오는데, 공법과 사법 미리 설명드리고 갈게요. 공법은 국가와 우리 국민과의 관계예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 그렇죠? 국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사법은요, 우리 개인과 개인, 즉,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 사법이에요. 자, 그럼 공법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 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죠. 그래서 불평등 관계고 행정 주체라고 해요.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특권이 인정되는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추에 있어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죠. 부대등, 불평등 관계를 말하고, 자, 우리 개인과 개인 간에는 사적 자치, 개인이 자유의사가 존중되고, 그래서 이 자유의사,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관계, 사법관계, 사법의 사법,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 사법, 이렇게 해서 또 행정법은 공법에 속한다. 그죠? 예,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은 행정이거는 국내공법이다. 그죠? 국내법이냐, 국제법이냐. 국내법입니다. 자, 해놓고 행정법의 성립법에서 세 번째. 이런 거 처음에 이제 잘 안 나오지만 간혹 가다 한 10여 년 전에는 잘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행정법의 성립. 우리 법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프랑스와 독일을 말하고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을 말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유럽, 이제 서구 법을 개수했기 때문에 자, 이 서구 법계에서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대륙법계에서 행정법이 성립합니다. 이때 행정법 성립의 전제 조건, 법치 국가 사상의 발전, 독일에서의 법치 국가 사상의 발전과 양가로 이번 뭐 나와요? 행정 제도의 발달이 나옵니다. 그죠? 프랑스에서의 행정 제도의 발달. 독일에서의 법치 국가 사상의 발전. 또 프랑스에서 행정 제도의 발달이 바로 대륙법계에서 먼저 행정법을 성립시키게 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나머지 책 읽어주셔야 돼요. 방가로 2번 보세요. 영미법계 국가에서 나중에 행정법이 성립해요. 영미법계에서는 자, 똑같이 근대 국가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가가 성립했을 때 대륙법계에서 먼저 행정법이 성립했지만 영미법계에서는 행정법이 성립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국의 영미법계의 법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법이 지배, 양가로 1번 나오죠. 자, 양가로 1번. 보통법이 지배. 요것 때문에 근대 국가가 성립했을 때 행정법 성립이 저해. 행정법 성립이 저해가 일어나요. 행정법 성립을 못하도록 막은 원인에 해당됩니다. 이 보통법이 뭐냐면 보통법이 일반법이잖아요. 봐보세요. 아까 제가 공법 말씀드렸죠. 대륙법계에서는 공법과 사법체계를 나눠요. 공법과 사법체계를 나눠요. 공사법 이원론이라고요. 바로 뒤에 또 그 이윤이 나와요. 공사법 이원론이 성립해서 국가와 국민 국가의 관계 이런 것은 공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사인과 사인과는 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사법 이원론이에요. 이때 대륙법계에서 공사법 이원론을 취해서 행정법이 공법으로서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예, 성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미법계에서는 그렇죠. 국가에게 잡아 국가든 국민이든 사인과 사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인은 법에 평등하다. 이 보통법이 내용이에요. 보통법이 내용인데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서 만인은 법에 평등하다. 그러면 사람은 우리 생명과 신체를 가진 자연인 생명과 신체를 가진 우리와 같은 자연인이 있고 법이 인간의 자격을 부여해서 사람이 된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법인. 그렇죠? 법인격 부여. 법이 인간의 자격,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이 됐다 해서 법인이라고 해요. 법인. 법인은 법이 인격, 인간의 자격을 주어서 사람이 됐죠. 자, 국가도 법인이에요. 법인. 국가도 법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보통법, 일반법 거의 600년 역사입니다. 명예혁명 이후로 발전한 이 보통법. 국가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죄를 적을 수 없다. 그죠? 국가도 우리 사인과 마찬가지로 보통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국가라고 우월적인 죄를 적을 수 없다.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국가한테 우월적인 죄를 적지 않겠습니까? 영미법계의 법 전통이에요. 국가는 항상, 국가 권력은 항상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이렇게 우월적인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 국가도 똑같이 개인과 같이 우리 사인과 동등, 국민과 동등한 관계에서 법 앞에는 평등하니까 똑같이 앉아서 재판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법은
보통법은 일반법으로 해서 일반법이라고도 합니다. 보통법은 만유민이 법의 평등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우리 국민들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이 행정법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행정법이 성립하지 못하다가 결국 제2차 대전 이후에 현대국가죠? 제2차 대전 이후에 급부국가, 복지국가가 되면서 자, 뭐가 필요해요? 복지국가, 급부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권이 강대해야 하고 행정이 복지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럼 막된 국가 자원을 갖다가 동원해서 이 행정을 통해서 복지를 갖다 실현해야죠. 그런데 보통법은 약 6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보통법은 행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행정을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법 내용이 없고 근대 국가 나와서 이후에 현대에 와서 이 행정이 전문화되고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법에서는 행정을 규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행정위원회 제도를 만듭니다. 이때 행정위원회 제도는 뭐냐면 영미법께서는 그 행정위원회 국회 입법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청인데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한테 자, 행정기관이니까 행정 권한을 주면서 거기다가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종 위원회 제도와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영미법계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이 행정법을 갖다가 바로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준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각각의 행정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때 그에 필요한 행정법을 만들고요. 또 준사법권까지 있으니까 바로 법 판단 표시를 해요. 사법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법이 드디어 행정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법이 성립했는데 성문법 중심으로 행정법이 성립합니다. 영미법계. 영미법계는 원래 불문법 국가예요. 뒤에 나옵니다.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 국가인데 이 행정법이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행정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영미법계 행정법의 특징은 세 번째 나오는데, 자, 절차법. 그렇죠? 행정위원회가 행정과정, 절차에서 문제 될때 행정법을 만들기 때문에 어때요? 자, 영미법계 행정법은 절차법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아시겠죠? 예, 절차법. 적법 절차 이런 거 전부 다 영미제도예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 절차 조항 이런 것은 다 영미제도입니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영미법계 행정법의 특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미법계 행정법은 대륙법계보다 나중에 성립했죠?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성립했는데 중요한 것은 영미법계는 오늘날도 공법을 인정하잖아요. 공사법 일원론. 아시겠죠? 영미법계는 보통법이 원칙이에요. 영미법계는 보통법 체계밖에 없어. 공법 없어요. 아시겠죠? 영미법계는 보통법이 원칙이고 그 예외로서 행정법이 보통법 일반법이죠? 보통법 일반법이니까 이에 대한 예외로서 예외가 뭐예요?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행정법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관련된 예전에 처음 나왔던 건데 최근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10여 년 만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나왔던 것은 또 반복 출제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미법계에서의 행정법은 공법으로서 성립했다 했다. 틀려요. 영미법계는 공사법 일원론, 즉 공법 체계를 인정하잖아요. 공법과 사법 체계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법을 중심으로는 법 체계 하나만 있어요. 공사법 일원론. 그러니까 보통법에서 사실 이제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 다 갖고 있고요. 이때 행정에 관한 사항은 공법으로서 성립한 것이 아니라 보통법,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성립을 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뒤에 가면 여러분들, 요 내용이 다그 기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출제 빈도는 떨어지지만, 최근에 와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그 행시에서 나왔다가 이것이 처음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 한번 됐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됐죠? 이렇게 설명드렸고. 대륙법규는 대신에 영미법규는 절차법 중심으로 행정법이 발달했고, 이때 공법이 아니라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성립했다. 꼭 기억하시고. 대륙법규는 상문법, 실체법 중심으로 발전해요. 실체법. 그럼 실체법이 뭐냐?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알고 가야 돼요. 한 번만 하면 우리는 끝나버려요. 법과목은 다른 과목과는 틀리 법과목이 최대의 장점은 한 번 딱 개념 이해하고 가면 다시 볼 필요 없어요. 처음 나올 것만 탁탁 골라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계속 잘 나오고 공부 시간이 단축되죠. 네, 다른 과목 틀려요. 다른 과목, 교양 과목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 최대의 장점이에요. 기본 개념, 이해, 체계, 파악.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아, 우리 합격입니다, 이미. 자,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건 뭐냐 할 때, 법의 내용이, 공법이든 사법이든 상관없어요.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규율, 규정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맞죠? 자, 맞습니다. 실체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자, 우리 법치 국가에서는 국가구제가 원칙이죠. 국가구제가 원칙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자력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됩니다. 국가구제가 원칙에서 우리 국가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죠. 국가에 우리가 그죠? 국가구제가 원칙이고 그 소송 절차가 있죠? 그렇잖아요.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전부 다 이렇게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실제법상의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가 그죠? 제3위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맞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미법규는 그래서 이 절차적, 절차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법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대륙법규는 실체법 위주로 행정법이 발전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간단히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법이 유형해서 대륙법계 유형에서 프랑스 행정법과 독일 행정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어서 방금 2번은 영미법계 유형이 있지만, 자, 프랑스, 자, 대륙법계 유형부터 보도록 하죠. 프랑스 행정법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시험 나올 것만. 동그라미 3번이 시험 나와요, 3번. 1번, 개설, 향상 배경 보셔야 돼.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사회 공부도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행정법이 발전. 프랑스 행정법이 발전과 관련이 깊은 거, 그죠? 알아줄 거. 블랑코 판결은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 행정법의 특징이, 바로 이제 위험 책임론, 라페리에르이, 에리 나오고 월권 송지도가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블랑코 판결은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블랑코 판결. 그 동남의 2참 그 행정법이 발전이 있고 동남의 2번 형성 배경 요것이 중요한데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이 내용 요거 다 그 행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어떻게 그 행정법이 그 형성되었는가 그 배경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 양가로 동남 2번이죠. 그 보시면 블랑코 판결 있어요. 프랑스 국참선, 행정재판소라고도 하고 행정재판소죠. 행정심판소, 행정재판소라고 보통 해석 많이 하고요. 프랑스 행정재판소 보면 최고 우리 대법원격이에요. 프랑스 행정법원, 행정법원, 행정재판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원, 행정재판소 같은 말이죠. 이것이 대법원격인 거. 그러니까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하면 국참선이 있습니다. 국참선이 있는데 이 국참선에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기 보시면 블랑코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블랑코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프랑스 국영 담배 회사의 마차 담배 운송 마차 있죠. 프랑스 국영 담배 회사의 마차에 이 블랑코라는 소년이 치게 됐습니다.
취미 어떻게 돼요? 다치죠? 다쳐서 그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했습니다. 그죠? 했더니 이때 관할 도지사가 그죠?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해서 프랑스 국참사원에 이때 관할권 위반에 관한 소를 제기했어요. 제기했더니 프랑스 관할행정재판소가 프랑스 국참사원이죠? 최고 행정재판소 국참선에서 이때 블랑코 소년 사건 판결에 대해서 관할권 위반을 인정했어요. 이것은 프랑스 국영 담배 회사에 의해서 이 취인 마차, 프랑스 국영 담배 회사의 마차에서 이때 이때 블랑코란 소년이 취했는데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인데 국가 배상 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행정사건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이때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판결에서, 블랑코 판결을 통해서 중요한 거죠. 용어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공공영무 또는 공영무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공공서비스. 그래서 국가 행정작용 중에서 공공영무에 해당하는 것은 다 행정사건이니까 행정법이 적용되고 그 권한은 행정법원의 관할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라는 것이 이때 확립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의 행정작용, 국가작용 중에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작용은 모두 행정법이 적용되는 행정사건으로서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것이 이때 확립됐고 만약에요 공공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작용은 뭐 돼요? 공공서비스, 공공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민사사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그래서 프랑스 행정법의 개념적 칭표는 뭐다? 공공서비스, 공공영무 또는 공영무입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꼭 처음 나와요. 자, 이어서 자 이때 독일 행정법 있죠? 독일 행정법은요.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는 공영무죠. 공영무인데 이때 보시면 독일은 공공서비스, 공공영무 또는 공영무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서 공권력 행사, 국가 행정 작용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때는, 자, 행정법이 적용되는 행정사건으로서 행정법원의 관할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작용이면 민사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으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이때 바로 이것이 국고학설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공권력 주체로서의 국가와 그죠? 그다음에 재산권 주체로서의 국가로 나눠서 자, 공권력 주체로서의 국가에 대해서만 행정법을 적용하고, 이를 갖다가 행정법원에 의한 관할로 하고, 이것이 순수한 재산권 관계로서의 국가 작용일 때는, 이때 사법을 적용한다고 봐요. 우리 사인들이 땅을 사고 판다, 뭐 물품을 사고 판다, 이거 재산권 거래 관계죠? 국가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의 행정 목적을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는 공권력 주체수 국가니까 당연히 행정법 정리고 행정법원으로 가야 하고 국가의 적용이 마치 개인들이 하는 그죠? 재산권 거래 행위를 할 때 이것은 그죠? 이건 공익 목적이 아니잖아요. 국가도 가만히 보세요. 직원들한테요. 업무를 시킬 때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죠?
관용차가 필요하고 청사가 필요하고 이런 건 다 민간으로부터죠. 우리 사인으로부터 민간으로부터 다 사야죠. 컴퓨터도 사다 줘야 하고 자동차 관용차 사다 주고 또 여기도 뭐 사무용품 사다 주고 해야 하잖아요. 이건 민간으로부터 돈을 주고 마치 사인 간의 물품거래 행위를 하듯 시청 사다 주려면 땅 사야 하잖아요. 개인으로부터. 이런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사인, 개인들이 사인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의 작용, 활동을 하더라도 공권력 주체로서 국가가 활동했을 때는 공법은 행정법 종류고 행정법원으로 가고 재산권 주체로서 즉 사인들과 같이 재산권 주체로서 국가가 활동할 때는 민사법 적용,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게 독일 국고학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공영무, 독일은 공권력 중심으로 행정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개관 국고학설 됐고 우리나라의 영향이 있죠. 우리는 일본 그 식민지에서 일본 행정법을 개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미법계 유형 보세요. 행정법 성립의 곤란성 이미 말씀드렸어요. 행정법의 성립 말씀드렸죠? 좋습니다. 보시고 일본의 행정법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2절 봐보세요. 자 행정법이 법적 특성인데 여러분들 우리 행정법은 다른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이 인정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특히 민사법과 대비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법은 행정의 고유한 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는데 자 내용, 형식, 성질상 특수성이 인정돼요. 주의하실 것은 행정법이 다른 법에 비교해서 행정법의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이것은 다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효력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행정 주체가 우리 행정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주의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명령 강제는 이런 관계는 다 실정법에서 인정되는 효력에 불과함을 꼭 알아주시고 도피 나왔으니까 간단히 같이 봐보세요. 규정 내용상의 특성 나오죠? 두 번째 뭐 나와요? 뭐 나오죠? 네, 규정 형식상의 특수성, 규정 성질상의 특수성 인정돼요. 뭐 규정 내용,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주의, 공익 우선성, 평등성, 그렇죠?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평등하게 획일적으로 정되죠? 네, 행정 주체의 우월성 인정되고 공익 우선하고 그다음 평등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규정 형식상의 특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서 법원과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있다 없다. 통일 법전 아직 없어요. 통일 법전이 없어서 각각의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 우리 국민들에다가 규율 형식, 규율하는 법 형식이 다양해요. 그래서 단일 법전, 통칙 규정 없다. 다른 말로 단일 법전 또 통칙 규정 없다. 통일된 법전 없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바로 행정법의 법원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상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는데 성문법원으로서 상문법원으로서 뭐가 있어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죠? 불문법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규율 형식이 다양하죠. 아, 그렇습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규정 성질상의 특성에서 획일상문성, 기술수단성. 우리 행정법은 순서 기술수단성을 갖습니다. 단속규정성, 행위기범성. 특히 단속규정성, 명령규정성, 이거 맞아요. 우리 행정법은 단속규정성, 명령규정성. 그렇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사법은요. 효력 규정성, 능력 규정성이 그 특징입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행정법은 항상 공익 실현을 위해서 뭡니까? 항상 명령 강제하죠.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 과속하지 말라.
항상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이 명령에 위반하지 못하도록 단속단이죠. 명령에 위반했을 때 단속해줘. 단속함으로써 이 단속에 걸리면 행정제재를 과하죠. 그래서 행정목적을 강제적으로 실현합니다. 여기서 사법은 어떠해요? 사법은 효력규정성, 효력규정성입니다. 아, 사법은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효력규정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저는 친구한테 땅을 판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가 제 땅을 갖다가 문서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땅 소유권 이전 등이 있습니다.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이니까. 무효죠. 무효. 효력 없어요. 누가, 누구의 땅을 문서 위조를 해서 자기가 마치 매매 계약을 통해서 땅을 갖다가 매입한 것처럼 매매 계약을 허위로, 문서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하더라도 이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없어요. 소유권 이전 효과가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 많이 나왔던 거고 이렇게 조금 한번 내용을 더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법은 단속규정성, 명령규정성이 있다. 사법은 효력규정성이 있다. 그 다음에 행위규범이 뭐냐면 행위규범 자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행위기범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 있어서 도로교통행위에 참가할 때 그 행위의 기준이 되는 법이죠. 행정활동이 기준이 되는 법 기본으로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죠. 그래서 줄여서 행정이 기준이 되는 법 기범 이렇게 해서 행위기범성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행정법의 법원 봐보세요. 자 행정법의 법원인데 상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도표 잘 나와 있으니까 자, 먼저 잠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도표를 참고하시고 법원의 의미 인정 범위 봐보세요. 지금 이제 이거 법원에서 뭐 쭉 나오는데 목차를 보면 제가 이건 판서가 필요해서 빠르게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행정법이 법원인데 행정법이 법원하면 이것도 좀 처음에서 별표 두 개 정도 넣으셔야 돼요. 자 행정법이 법원 행정법이 존재 형식 또는 행정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라고 해요. 인식 근거라고도 합니다. 자, 행정법의 존재 형식 이것이 상문법으로 존재하느냐 불문법으로 존재하느냐 자, 상문법으로 존재하면 상문법원이죠. 상문법원 불문법으로 존재하면요. 불문법원 자, 우리 대륙법규는요. 대륙법규는 이 상문법주의를 지탁하고 있어요. 이 상문법주의가 원칙이에요. 불문법원은요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자 상문법원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문법원은 상문법원 상문법이 없을 때만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충적 효력만 가져요. 상문법이 있을 때는 적용 안 됩니다. 좀더 그 법 집행할 때 공무원 되셔서 당연히 적용되죠. 자, 이따 보시면, 이렇게 상문법원과 불문법원 있죠. 그래서 이것이 행정법의 법원이 자, 상문법으로 존재하느냐, 불문법으로 존재하느냐. 또요, 이 상문법으로 존재하는 법을 딱 따들어봤더니 법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법의 인식 근거라고 해요.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인식 근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서 업무를 할 때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중요하고 또 재판관에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 행위기범성 행정법이 법원이 된다는 것은 행위기범성 우리 일반 국민에게 행위기범이죠. 또 재판관에게는 재판기범이 돼요.
재판할 때 그 기준이 된 법규범입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행정법이 법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에 있어서는 행위규범, 재판관에 있어서는 재판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항문법 한번 볼게요. 자, 다 책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빠르게 볼게요. 한번 자, 헌법 쓰지 마시고 자, 보는 중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책 보고 그냥 계속 넘기는 공부하셔야 돼요. 쓰지 마시고 자, 불문법은 뭐가 있어요? 관습법, 행정관습법. 우리 어제 행정관습법이에요. 그 다음에 판례법, 조리법, 조리 또는 조리법. 이렇게 해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그 국내법 질서예요. 이게 국내법. 자, 우리 국내법 질서에서 헌법이 최고법이죠. 헌법이 뭐예요? 최고 규범. 법 중에서 왕이란 뜻이에요. 최고 규범. 그래서 이것은 헌법 질서를 이루고 헌법으로부터 모든 법이 나와요. 모든 것이 나오고 헌법 질서, 국내법 질서 같은 말이에요. 자, 그죠? 자, 이때 헌법이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우리 행정법의 법원은 주로 다 법률이에요. 자, 여러분들 국회 입법이 원칙이죠? 국회 입법이 원칙이에요. 국회 입법이 원칙. 그 다음에 명령 봐보세요. 그죠? 명령은, 자, 우리가 샵이 행정입법. 좁은 의미의 행정입법. 이거 뒤에서 제2편에서 공부를 하세요. 샵이 행정입법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 그죠? 법규성이 있으면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법규성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속해요. 법규성이 없는 것이 뭐가 있다? 행정규칙.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과 우리 공무원만을 구속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례는 지방의회가 이렇게 지정해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여됩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 보세요. 관습법은 행정관습법이 있어요. 네, 행정설례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적 관습법이 있어요. 민중적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그대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